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근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아이고, 가격이 얕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얼마세요?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많이 빠졌어요. 예, 35,000원. 지금 나이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괜찮은데도 업황에 대한 부재들이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네. 플랜트 쪽인데 거기다 보면 이제 건설업 쪽이랑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또 예. 이번도 이제 사명도 바뀌고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좀 끌고 갈 수 있으세요? 아, 끌고는 가는데 네. 주가를 좀 할까 싶어서. 매수가가 32,000원이세요? 아니, 아니요. 네. 23,900원. 아, 그 CG가 잘못 나왔구나. 예. 아, 예. 이 자리는 되게 좋아요. 어디까지면, 어디까지 좋냐.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고점에서 이렇게 딱 보면 30% 정도 빠져, 30, 40%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예. 것들은 여기 보면 엉덩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이게 뭐예요? 저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점은 이제 두 개 받아 잡았다 그래서 더블 바닥이래요. 더블 바닥 이렇게 보면 여기 딱 이렇게 보이 월봉을 딱 볼게요. 요 자리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월봉이라고 월은 월봉이라는 건 월의 봉 하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월의 봉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세요. 요 자리 봐봐. 요 자리 보면 어때요? 요 자리에서는 계속 빠지진 않죠. 계속 최근에 보면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월봉에서 보면 여기가 저점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점이 여기 안 빠지잖아요. 여기 오면 양봉 들어서 올라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그럼 여기는 맥점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어디까지 뭐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죠? 어디까지 뭐냐? 여기까지 보면 돼요. 28,000원까지 보고 나오면 돼요. 이 라인. 네네네. 이 라인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탁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일단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공간이 있어요라고 해서 공간 매매. 이 공간을 우리가 타겟팅을 잡아서 매매하는 걸 공간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라인만 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게 좋고요. 업황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요 라인에서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수급도 보면 이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 거 팔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세는 세게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29,000원 나이니까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반등이 들어오면 이제 개인들 물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만 짧게 본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게 좋아요.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8,000원, 29,000원 나이는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라고 더는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요. 네, 더 사지 마세요. 왜 그러면 이 종목보다는 지금 센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 건설 플랜트 이쪽 별로 안 좋아요. 올해도 역시 안 좋을 거니까. 지금 되게 좋은 거 반도체도 좋고 이거보다는 2차 전지 쪽 가격이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2차 전지 쪽 많이 빠져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싸다고 많이 들어가지 말고 업황 자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매수보다는 있는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